별장식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. 멋진 환경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집안은 한눈에 봐도 시원합니다. 여기가 응급실이네요. 응접실에서 바깥을 보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. 여기는 작은 응접실이 있어요. 역시 바깥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. 여긴 부엌이에요.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. 여기는 화장실이에요. 여기 큰 방이네요. 큰 방 뒤편에 불때는 온돌방입니다. 불때는 온돌방이에요.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 침실방입니다. 2층 베란다에서 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네요.
수가 없어요. 집안보다 바깥 정원이 더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. 잔디로 잘 가꾸어 놓은 정원이네요. 여기 불때는 부엌도 있습니다. 닭장도 있네요. 집 경계는 집 주위에 소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. 소나무가 있는 경계부터 여기 장미꽃이 피어 있는 정원이 이 집 텃밭도 되고 정원도 되고 했습니다. 텃밭과 정원으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있어요. 텃밭도 되고 정원이 되겠습니다. 여 밑에 안전 표시대가 있는 고구마밭까지 여 밑에가 다 이 집 정원이에요. 하십니다. 뒤편도 잘 관리되어 있고요. 뒤편에도 집 주위로 텃밭이 있습니다. 넓은 텃밭이 있고요. 안전대에 있는 고구마밭까지 있어요. 잘 가꾸어진, 잘 꾸며진 멋있는 별장식 전원주택이에요. 진입로는 대문을 경계로 위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. 주차장 위편에 진입로가 있고 바로 큰 길이 있습니다. 보기 드문 멋있는 별장식 전원주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가 이 집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.
이 편에 큰 길이 있습니다. 바로 위편에 큰 길이에요. 잘 꾸며진 별장 같은 전원주택이에요. 집 주위로 텃밭과 정원이 많이 있습니다. 이웃집에 한 집 있어요. 아름다운 별장식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